여 변호사님,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면서 아마 우파 세력들이 상당히 힘을 얻었고 또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걸 냉철히 분석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거라든가 뭐 과반을 가볍게 이렇게 달성할 거라는 그러한 판단들은 착시 현상에 네. 불과하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게 4.1에서 6.1 조사한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조사가 MBS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7%고 민주당 지지율이 29%입니다. 8% 차가 났기 때문에 플러스 네. 마이너스 3.1 하면은 오차 오차를 범위를 벗어났죠. 벗어나서 네. 국민의힘이 훨씬 압승을 할것 같은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7%를 얻고 있습니다. 조국이. 그러면은 그건 야당 아닙니까? 네. 이두 당을 합치면 36% 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네.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고 거기에 개혁신당 3%, 네. 정의당 2%, 새로운 미래 2%입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을 보수로 치면은 국민의힘 37%하고 합치면 40%. 40%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조국신당, 정의당. 정의당, 새로운 미래. 그 정의당하고 새로운 미래가 각 2%냐. 딱 합치면 40%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과 야권의 세력들이 거의 팽팽하고 지난 대선 때의 그 결과 0.74% 0.73%. 그걸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게 지금 조선일보가 아주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조선일보가 이 국민의힘에다가 아주 경고장을 예, 날린 거. 날리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천 실패, 이거에 어떤 낙수 효과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반사 효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지금 37대 29. 이거는 허상이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야권은 항상 그때가 뭉치더라. 그래서 뭉쳐서 보면은 나중에 결과는 알 수도 없고, 특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있죠.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천 학살에 등을 돌려가지고 사실은 갈대를 잃었어요. 예, 그래야 그렇습니다. 기권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정의당이나 이런 데 찍으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조국 신당이, 아직은 조국 신당이라 그러더라고요. 조국 개혁당 이렇게 안 하고.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갈 곳이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 안 했으면 기권을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으로 올 수도 있는 세력들이죠. 저는 조국 신당 어차피 나중에 민주당하고 같은 길을 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정책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반윤하는 데는 예, 아주 뭐 똑같이 똑같죠, 보조를 뭐. 아니, 맞추죠. 이재명도 그 윤석열한테 지금 탄압당이나 사법 리스크 있고, 조국은 거기다가 윤석열 있을 때 그냥 그 기소까지 돼가 지금 징역 2년 받고 있으니까 아마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칠 겁니다.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국 신당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으로 갈 길을 잃었던 진보, 중도 쪽에 어떤 표심을 끌어당기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으로서 있죠. 이게 어떤 큰또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이게 압승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리서치가 4일에서 5일 조사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35, 조국신당 5%입니다. 두 당을 합치면은 37대 40으로 더 뒤집힌 넘어가네. 예. 거예요.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 33, 민주당 26, 무당층이 거기는 31입니다. 그때는 아마 조국신당이 그 여론조사에 넣지를 않은 것 같은데
YTN이 3월 3일에서 4일 날 조사한 거 보면은 오히려 여기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9, 조국신당이 4%입니다. 이건 보면은 완전히 민주당이 앞서 있는 데다 조국신당 4% 하면은 43대 3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차 범위. 그러니까 늘 좋게 나온 그런 여론조사 네. 결과만 자기들은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봐야죠. 예. 네. 여기도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그런 또 이름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Y10 의뢰로 조사하는 것 보면은 민주당이 앞서 있어요. 최근엔 조사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착시현상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건 이제 정당 지지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내지를 않아요. 안 하죠. 비례정당만 낸단 말이에요. 비례정당만. 그러면은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나는 비례만 찍고 나오고 조국 지지하는 사람은 지역구는 안 찍는다. 지역구는 안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가서 찍을 거다 아닙니까? 그 성향이 예. 결국은 진보 성향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국 신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기권할 사람들이 조국 신당 찍으러 간단 말입니다. 예. 그 정당 투표 때 비례 때 예. 하고 나서 그 종이 한 장 버리고 오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찍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벌써 약간 군소 언론 조금 언론에서는 좀 오만해진다는 느낌을 국민의힘이 나오고 네. 있었어요. 여론조사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난맥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전혀 아니고 그러면서 영남의 그 현역 불패 네. 뭐 이런 식의 국민의힘에도 그 공천의 문제가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떤 현역이 어떤 이 물갈이가 전혀 안 되고 혁신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여주면서 국민의힘도 오만해지지 않았는가.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딱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아주 위기감을 가졌는데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멸하고 나서 좀 올라가니까 또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튜버들은 우리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또 국민의힘한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조금 예.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서 힘을 냅시다 그런 차원이지만 국민의힘이라든가 당은 물론이고 그 후보자들은 냉철하게 그럼요. 현장을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저희들이 뭐 국민의힘 미워서 그런 거였습니까? 예. 특히 이 비례 후보를 보면은 비례 지지를 보면은 예.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되겠죠. 예, 예. 28%, 민주당의 범민주연합 27%, 조국 14%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31%예요. 비례에서. 41%가 예. 됩니다. 41%. 28대 41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건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비례에서 국민의힘 29, 민주 21, 그리고 조국신당 15입니다. 29대 36입니다. 매트릭스 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28, 민주 14, 조국 13, 28대 27입니다. 거의 같아요. 같고요. 8일날 나온 갤럽, 이제 자체 여론조사,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비례를 보면은 국민의힘 37, 국민의 미래죠. 비례연합정당 민주 25, 조국 15입니다. 37대 40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도 훨씬 더 야권이, 범야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 출연으로 인해가지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뭐 유리해졌다기보다도 국민의힘이 아주 불리해져 버렸어요. 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보면 조국 개인의 예. 어떤 징역 2년 받은 거 이런 식으로 뭐 몰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빨리 강구해 가지고 제 예.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책보다도 조국 신당을 어떻게 주저앉히느냐. 예. 그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을 더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예. 이것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민주당 표를 많이 갈가먹는다 했는데, 조국 신당이 나오면서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예. 2% 3%로. 뭐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 세력을 예.
조국 신당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민주당이 선거에서는 주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정말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를 할 건지 이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파이로 볼 때는 예. 파이로 보면은 야권이 많아져 버리죠. 그리고 조국이 완전히 캐스팅 보트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양대 정당 사이에서 딱 캐스팅 보트를 지어버리죠. 심지어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로 무너져 버리면은 조국이 당연하죠. 내가 다음 대권 주자다 예.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신당 때문에 지금 또 위기에 처한 게 바로 좀 전에 말씀한 개혁신당입니다. 예. 이 이준석이 뭐 자기의 어떤 혁신성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나왔는데 지금 조국 신당 나와보니까 완전히 진짜 의미가 없어질 정도니까 예. 이준석 이 개혁신당도 있죠. 어떻게 조국 신당하고 좀 붙어주면은 좀 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붙고 카운터 파트로 이 둘이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전국 선거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준석 그 능력 가지고 그게 될는지 현재로서는 힘이 딸리겠죠. 워낙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네. 8일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31. 조국신당 6입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37대 37. 그런데 네. 개혁신당은 3%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3% 선을 지금 거의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무당파가 19%가 지금 있습니다. 무당파가. 이 무당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무당파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조금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래 왔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판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파 이거를 어떻게 또 이끌어와야 할지.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효과는 정점을 이뤘다 예, 이렇게 예, 볼 예.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최근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여론조사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수습되고 정리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다들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 거의, 뭐 예. 거의 그냥 정리가 뭐 돼버리고. 정성마저도. 예.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운동권 정치 청산을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이재명이가 싹 제거를 해버려. 운동권도 제거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그 프레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거 구도 변화에 국민의힘이 정말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가는 정말 큰 코를 다친다는 말이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그 교훈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공천 그 파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기정사실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자포자기라 그래야 되나 체념하게 된다고요. 그 체념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결국 민주당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지금 조국 신당 이런 걸 쭉 포함해서 볼 때 지금 위기다 저는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거죠. 지난 대선 때 예, 원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달간 예. D-에서 지금 33일인가 되는데요. 예, 예. 이 한 달 싸움에서 판가름이 난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발끈을 풀 단계가 아니고 신발끈을 완전히 조여 매야 하는 예, 그런 단계다. 동의합니다. 그걸 좀 이 국민의힘 측에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설사 일당이 되기는 한다 하더라도 조국 신당이 10여석 안팎을 얻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10석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조국 신당이 15%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비례대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10석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상. 완전히 조국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조국은 이재명보다는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 철천지하니 맺힌 사람 그럼요. 자기 아닙니까? 부인까지 지금 예. 예, 고생을 도륙을 했으니까. 당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강을 건너야 할게 아니라 윤석열 강을 건너야 한다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 조국의 어떤 그 불공정 이런 걸 어떻게 내세우냐는데 그것도 이미 좀 많이 지나간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과연 그걸 갖다 프레임으로 걸때 효과가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국민의힘에서 세워야죠. 그런 그러니까요. 전략들을. 저희들이 할게 아니죠. 저희들은 상황을 분석해서 네. 국민의힘한테 그런 경각심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